지난 금요일 시장이 크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인데 사실 고용 보고서 그 자체는 너무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좀 애매한 고용이었는데요. 왜 애매한 고용이었는지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사인 시간을 통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용 보고서 팩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에요. 신규 고용 건수가 14만 2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16만 1천 건이었는데 이보다도 일단 낮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조금은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요. 7월에 기록했던 8만 9천 건보다는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6월과 7월 수치가 모두 발표된 이후에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 말인즉슨 이 8월 비농업 고용 건수도 지금은 14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지만 향후 9월 수치가 발표될 때 이 8월 수치 한 번 더 하향 조정되진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좀 바랬던 16만 1천 건에서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고용시장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7월 고용 건수보다는 그래도 소폭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괜찮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실업률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8월 실업률 4.2%로 집계가 됐습니다. 7월에 4.3%를 기록했으니까 전월 대비로는 0.1%포인트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마냥 즐겁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게 포기한 구직자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시간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포함한 실질 실업률의 경우에는 7.9%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냥 명목상 바라보는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정말 구직을 하고 있음에도 상황이 안 돼서 아니면 취업을 열심히 취업 노력을 했지만 취업이 안 돼서 이제는 포기한 그런 실업자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 또한 고용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 전월 대비로 0.4%를 기록했고요. 1년 전 대비 3.8%를 기록했는데요. 모두 다 예상치보다 0.1%포인트씩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다시금 높아지는 거면 인플레를 또다시 자극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자아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시장, 다시 물가지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도 인플레를 또다시 자극하는 것 아닌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요. 이렇게 우리가 노동자 측면에서 협상력을 조금은 갖고 있다. 아직까지는 노동 공급 측면에 우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실업률 또 시간당 임금 상승률, 고용 건수 모두 다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8월 고용보고서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월가의 평가가 그래서 또 중요했겠죠. 월가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일단 재앙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6월, 7월 수치가 수정된 부분이 가장 마음에 안 든다. 8월 또 수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을 우려했고요. 이 수준의 고용성장과 실업률은 양호하다. 문제는 다른 지표가 미국 경제가 순항할 것이란 자신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보고서 그 자체는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표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거나 침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하지만 확실히 둔화하고 있고 침체를 알리는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8월 고용보고서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정작 고용을 가장
관심 있게 볼 당국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연준 위원들과 재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스턴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인플레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고 노동시장이 이렇게까지 둔화했는데 긴축 정책을 이어가고 싶을까요? 이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질문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또한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긴축 정도를 완화할 때가 왔다. 이중 책무, 고용과 인플레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과정 금리 인하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또 미국 재무장관도 고용과 구인 건수가 이전만큼 뜨겁진 않지만 유의미한 해고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고용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을 주시하겠지만 견고한 경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국자들의 평가 또한 인플레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금리 인하 나설 수 있고 지금의 고용시장 둔화는 둔화 과정인 것이 너무 악화된 상황으로 가고 있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와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금리 인하 폭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시장은 이미 9월 기준금리 인하 그 자체는 100%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도 계속해서 9월 기준금리 인하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하 폭이 되는 것이죠. 시장은 0.5%포인트 인하될 것이다. 아니다. 0.25%포인트 인하될 것이다. 이런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사실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지금 선물시장의 반영 도에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폭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사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는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만 바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나타냈죠. 이 말인즉슨 고용 보고서가 바로 발표됐을 때 14만 2천 건이라는 예상치를 하회한 숫자를 보고 시장이 깜짝 놀랐지만 세세하게 뜯어보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평가도 듣고 나니 꼭 B컷이 필요할 만큼 악화된 고용시장은 아니었다라는 말에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인하가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면서 이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또 어느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월가도 마찬가지로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인하가 적당하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도 일리는 있는 주장이지만 연준은 9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연말까지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학자도 연준은 점진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면서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에 더 주목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0.5%포인트 인하가 과연 시장에 이로울 것인가라는 이야기들도 있죠. 오히려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폭탄 던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신규 고용 7월보다 나았지만 혹시나 여기서 하향 조정될까 불안함이 있었고요. 또 시간당 임금 상승률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인플레 또다시 오를까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이제는 물가지표 너가 나서줘야 된다. 안 오르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줘라는 건데요. 고용과 물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이번 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